오늘은 제가 이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무천년주의는 종말론 중에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종말론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도 계속하려고 그래요. 요 근래 우리 소위 이거 8.15 광장 때문에 더욱 아주 시끄럽죠.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광화문 광장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달라요. 거기에 지금 리더로 일하고 계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또 이분이 하는 모든 것이 제 눈에는 맞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또 종이니까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계가, 특별히 교계가 이분을 향한 반응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죠. 그걸 우리가 기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이에요? 그 그룹들은 진보 그룹들이라고 그래요. 진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좌편향된 크리스천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들은 정강훈 목사님을 향해서 교단 차원에서 목사직을 제명해라, 면직해라, 파면하라 라는 등등 이러한 성명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발표한 이 발표를 동의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참 성명 발표 시원하다 라고 이제 할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지난주에 소위 보수 그룹이라는 그룹들이, 자칭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룹들인데, 근데 이 그룹들은 KNCC 멤버나, 또는 KNCC는 기장도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안 그러면 WCC, KNCC라는 거는 WCC의 각 나라의 그룹들이, 이 그룹들에 주로 해가지고 그 그룹들이 아닌 그룹들까지 막 다 합해가지고, 예컨대 합신이라고 그래요. 합동신학교. 아주 보수 그룹들이. 거기다가 또 천안에 있는 백석 그룹들, 또는 대신 그룹들, 또는 기독교 선결교죠. 이런 그룹들이 되게 보수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성명을 발표했죠. 광화문 이 사건에 전강훈 목사님을 질타하는 이런 성명들이 막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느냐, 또 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런 교단들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리고 이제 전 목사님이 속해 있는 한기총, 한기총은 이런 대형 교단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조그마한 교단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총회장직을 사퇴하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요 근래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많은 그 사람들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손봉호 장로님, 또 김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 인기가 대단해요. 뭐 이런 그 세상 미디어에서도 이런 분들을 다 훌륭한 분으로 보고, KBS니 뭐 MBC니 SBS니 또는 기타 이 세상 미디어에서도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분들의 강의도 듣고 이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에게서, 지성인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훌륭한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전 목사님을 이제 비난하고 또 그와 같이 하는 분들을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 이분들은 사상이 기독교 윤리, 도덕 이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하는, 기독교인은 이성적으로도 이해될 만한 행동을 해야지 비이성적인 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많은 소위 기독교의 주류 그룹들이 이번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발표하고 그 전 목사님을 또 그 그룹들을 질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이와 반대로 이 전 목사님 이 광화문 그룹들을 옹호하는 이런 분들도 또 상당수가 있어요. 뭐 이 전 목사님은 이 세대의 애국자다.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말하기를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상을 진정 목사다. 진정 이 세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지금 갈등 속에 있어요. 지난주까지. 앞으로도 더 심해지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지금 이것이 지금 둘로 갈라져 있지만 크리스천들이 볼 때도 교계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크게 우리가 대별해 보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또는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젊은 목회자들, 평신도들, 전도사들, 선교사들까지 이 정돈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것을 정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자, 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날까?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다양한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구원론적 중심으로 다양한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적 예정론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알메니안주의적 자유의지론, 인간의 책임론이 이쪽을 강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도 알메니안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책임을 다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예정론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정에 달렸다. 이렇게 큰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구원론적인 신학 이론의 차이가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예정론이라도 그 안에 또 세분이 돼요. 극단적 예정론자들도 있고요. 온건적 예정론자도 있고 또 자유지론적 예정론자들이 있어요. 예정론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인간 책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또 이쪽에 알메니안 쪽에도 보면요. 극단적 자유지론자 있어요. 또는 온건적 자유의지론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구원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 기독교계가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이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에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 교단 안에도 다양한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이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구원론적인 신학 이론의 플러스 종말론이, 종말론의 다양성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종말론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 종말론자들이 보는 세상을 보는 눈 달라요. 또 무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또 달라요.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또 달라요. 거기다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예요. 특히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에 있는 한국 교회가 이런 다양한 신학 이론과 종말론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혼합해서 섞여 있는 것이 기독교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광화문 사건을 딱 보고도 다들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참여한 사람들도 보면 그 안에는 크리스찬들도 있고 또 로마 카톨릭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또 무신론자들도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의 목적은 반정부 또는 뭐 반공, 뭐 기타 등등 지금 그분들이 외치는 게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 안에도 다른데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같은 큰 제목은 같지만 목표는 같지만 깊이 들어가 놓으면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는 성서적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다른 것을 나쁘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다시 그래서 제가 이런 쉬운 말로 표현했어요. 교계라는 것은 기독교계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계를 한번 이렇게 좁혀보는 기독교계는 뭐라고 제가 쉬운 말로 말했어요? 비빔밥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세요? 비빔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빔밥 안에 어떤 재료들이 있나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우리가 그 안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안에 어떤 콩나물도 들어있고 참기름도 들어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금치도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하는 걸 다 볼 줄 알아야 돼. 특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딱 봐도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이 지금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봐요. 요한계시록을 같은 교단 안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소화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해석도 힘들고 달리 해석하고 문제는 뭐냐면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자기네 그 해석과 다르면 이단이라고 막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이단이다. 그 이단들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크리스천들끼리도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이단교회 다닌다. 우리나라가 그게 굉장히 심해요. 소위 흑백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단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이게 서로 상처를 입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알려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요? 명철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끝까지. 그냥 막연히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재림 전에는 더 이런 분열이 심할 것을, 이 혼돈이 심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그냥 실력이 아니에요. 알아야 돼.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데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끝까지 견디는 거기에서 플러스 주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그랬어요.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양식을 때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내가 깨달은 것을 깨닫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걸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해서 많은 우둔한 종들은 그걸 나누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종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다섯 탈런트, 두 탈런트를 가진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대량 생산해낸, 다시 말하면 다섯 탈런트 가진 사람이 다섯 탈런트의 그 재생산을 하는 사람들. 두 탈런트는 두 탈런트. 탈런트마다 다 달라. 재생산하는 일, 다시 말하면 나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양 같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눠줬고, 먹을 것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했고, 목말랐을 때 먹을 것 줬고, 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부로서 들림받는다. 들림받는다. 들림받는 요건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이 들림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대가 지금 이런 비빔밥 세대인 걸 알고는 이 세대가 비빔밥 세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종말론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네 네 종말론 중에서 어떤 게 성서적입니까? 이 네 개가 다가 성서적이에요. 이 네 개가 다 성서에서 예언한 것들이에요. 그중에 예수 안에서의 종말론이 어떤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와 그 다음에 세대주의. 이건 예수 안에서의 복음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보는 시각만 좀 다른 것뿐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밖으로 뛰어넘어간 그룹이 하나 있죠. 그게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는 예수 안 믿어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그룹이 무슨 주의? 후천년 종말론주의.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다 성서에 다 암시되어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이게 다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황 목사님 그러면 이 네 개를 다 갖고 계세요? 아니에요. 네 개를 다 수용을 하지만, 그걸 내가 소화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나에게 조금 편안한 게 있어요. 내가 편하다는 말을 표현했어요. 예? 이 중에 하나가 내가 소화하기에는 좀 편하다. 그 편한 걸 하나 붙잡은 것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내가 잡은 거지 이것만이다 라고 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천년주의도 성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오늘 공부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세대주의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또 있어요. 배울 게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예, 거기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융합 신학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무천년주의 종말론을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론 공부를 할 때마다 그 안에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뭘 가지고 나눠요? 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나누는 게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느냐? 있다라고 하는 그룹이 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이다. 그리고는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으로 긴 시간을 말한다. 이 학문이 뭐예요? 이것이 무천년주의인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천년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를 성서 어디에서 뽑아냅니까? 이게. 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이 밀레니얼 킹덤. 이것이 성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항상 성서 한 곳에 딱 그 말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이게 어디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딱 보면은 그 말이 딱 써 있어요.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나 또는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볼 때는 요한계시록 20장이 어떻게 우리 해석하냐면 19장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19장에 나와요. 그리고는 이걸 연속적으로 19장은 혼인잔치고 그래서 19장에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의 그 짐승들 있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우리가 말하는 그 두 짐승들을 불못에 집어넣는 장면이 19장 20절에 나와요. 19장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팀들, 또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로마 가톨릭의 요한, 뭐의 폭 교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뿔이 있죠. 하나가 예수회, 그 다음에 WCC. 이 그룹들이 한참 까불다가 예수님의 지상으로 내려올 때 이제 이놈들을 미가엘 천사 팀들이 잡아다가 불못에 집어던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몇 절이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각을 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모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일들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돼요. 네.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네. 그리고는 이제 20장에 들어가요.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 요 1절에서 7절 때문에 이 그룹이 갈라진 거예요.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내려오시면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사탄을 잡아다가 사탄 제일 높은 놈이에요. 사탄을 잡아다가 무적행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얼만큼 집어넣느냐? 천년
동안 집어넣는다는 말이 나와요.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천년 동안 그 안에다가 가둬놓는다. 그래서 이제는 미혹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거기 20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20장 1절에서부터 3절은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사탄을 천년 동안 그래서 아비스 또는 여기 음부라고 그래요. 또는 무저갱 또는 지옥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가둬놓는다? 천년 동안 가둬놓는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요,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요 부분을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무천년주의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근데 그건 내가 이제 다음 주나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또 내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때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 무천년주의에서는 그래요. 크리스천들이 이제 통치하는 시대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리스천 통치 시대예요. 그리고는 7절에 보면 다시 사탄을 무저갱에서 뽑아낸다. 천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이제 요 기간을, 요 기간이, 여기 이제 천년 기간으로. 자, 다시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탄을 잡아다가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무저갱이에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탄의 똘마니들 있죠? 많은 마귀들, 귀신들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뽑아냈어요? 두 팀 다? 전천년주의자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이 어디에서 뽑아냈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서 뽑아낸 거예요. 여성경 구절에서. 그런데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해요. 전천년주의라 그러면 뭐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오케이?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라 그러면 크게 보면 뭐예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도 무천년주의. 같은 그룹이에요.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무천년주의는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됐다? 어떻게 돼서 태동이 됐어요? 무천년주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는 약 한 500년이죠. 초대교회는 무슨 주의였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였다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아니었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였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뭐였어요? 50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 그 다음 500년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올 것을 이분들의 생각은. 그래서 1500년을 맥시멈으로 본 거예요. 500년 플러스 1000년. 그리고는 이제 신천신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것을 수정시키는 일을 로마 가톨릭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무슨 주의를 만들어냈어요? 무천년주의를 만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어거스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중세가 시작이 되면서 무천년주의가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대중화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완전히 핍박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남아있지 거의 없어졌어요. 언제까지요? 종교교혁까지. 약 한 천년 동안.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다가 그 당시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정교회들과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인들이었죠. 종교개혁 전까지는 그 중세시대는 그때는 무슨 종말론이? 무천년주의 종말론이. 그리고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개혁이 일어났는데도 그 다 로마 카톨릭 출신들 아니에요? 개혁을 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대로 무천년주의를 그대로 답습했어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주윙글이나 뭐 많은 당시의 신학자들, 나중에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다 무천년주의. 그러니까 개혁교단, 루터교단, 장로교, 침례교, 회중교, 감리교, 요 침례교와 회중교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가 청교도들이다. 청교도. 우리 청교도란 말 들었죠? 퓨리탄들. 이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청교도들이 무천년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 청교도들 중에 일부가 하버드 대학교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하버드 대학교를 만들면서 하버드 대학교가 무천년주의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유니타리안이라고 그래서요. 한국말로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교단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하버드는 유니타리안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거기에서 무슨 박사가 공부했다? 그냥 웃기는 일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무천년주의 교리를 내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아웃라인만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예수님의 first coming이죠. 이 first coming이란 건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이걸 다 이야기를 해요. First coming.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루살렘 처치부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무천년주의는 이 천년 왕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천년 왕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그런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을 inauguration이라는 영어로 써요. inauguration. 이제 시작이래. beginning이라 이게. inauguration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천년 왕국의 시작이다 라고 해요. 시작이다. 그래서요. 요걸 이제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already 그래요. 천년 왕국이 이제는 already. 그러니까 already. already란 말이 뭐냐면 한국말로는요. 이미라는 뜻. 이미 천년 왕국이 예수님 때에 시작이 됐다. 예수님 초림 때.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이때부터 이 천년 왕국을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게 The Kingdom of God.
킹덤 오브 가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전전전주의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어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거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건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조금 된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제 재림 그리고는 신천신주들 이 기간을 요 기간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Inauguration,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느냐? 언제 끝나요? Second coming이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이 이것이 이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직이라는 이제 언제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직이. 그래서 여기다 쓸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not yet 이라는 써요. 영어로는 not yet completed. 다시 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영어로 좀 그래. Already, but not yet.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는 말은 completion 그래. 그래서 이 Kingdom of God이 언제 complete 돼요? 언제 완성이 돼요? 이때 Second Coming 때 완성됐다는 소리예요. 완성됐다. 자, 그래서 이 완성된 때가 Second Coming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때 사탄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은 어떤 이야기냐? 이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계시록 20장 1절에부터 3절이 여기고 사탄을 붙잡은 게 그래가지고 사탄을 풀어놓은 게 잠깐 사탄을 풀어놓은 게 여기 잠깐 풀어놨다고 그랬죠? 천년이 마침에 천년 끝나면 사탄을 풀어놓는다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예요. 7절에. 그래서 이제 사탄을 풀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천년이 이것이 천년이라고 이것을 지금 긴 시간이에요. 이것을 천년이라고 긴 시간이에요. It's a long time. 그래서 사탄을 풀어놔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 알죠? 이렇게 여기 이제 Revelation 20장 7절이 사탄을 세이탄을 release라고 그래요.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한 후에 이제 사탄을 지옥에다
불못에 던진다 그런 게. 그래갖고 이제 불못에 Lake of Fire. 사탄을 집어던진다. 그리고는 신천신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시록 자 여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게 지금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불리 하나님 나라 또는 이것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Church period라고. 이 긴 시간을 또는 end time 말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말세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비슷한 게 상당히 많아요. 무천년주의와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또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거면 이 교회 시대였다. 이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뜻이 크리스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크리스천 커뮤니티.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는 그 그룹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또 보세요. 이제 여기가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여긴 노 사탄이 이 피어리어드는 알겠어요? 이 피어리어드는 사탄이 없어요. 제일 높은 놈이 없어요. 그렇지만 똘마니들이 있는 거예요. 맞? 뭐가 있어요? 똘마니들. 영어로는 subordinate 그래요. subordinate. 마귀, 데블, 디몬, 귀신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사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긴 기간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사탄을 다시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없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세계 World Evangelism, World Mission, World Mission Period. 왜? 사탄 이놈은 이미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사탄 똘마니들하고 싸움하는 건 우리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게 이미 사탄한테 이기게끔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겁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많이 써요. 이 그룹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예, 이제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을 물리적으로 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물리적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우리는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게 하나의 물리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 7천년이 딱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딱딱 구분돼 있잖아요. 그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한다고 본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권. 그러니까 아주 심볼릭해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지역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형체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나라라 보는 거예요. 그걸 또 신령한 나라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그 신권적인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분의 통치권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전천년주의자들도 그거 다 믿어요. 같은 개념이지만 우린 통치권에다가 또 물리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 이분들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혼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다라는 단어 썼죠.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요. 그러면 이 통치권이 네 안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으로 네 안에 있다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통치권도 있어요. 플러스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1층천, 2층천, 3층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크게 보는 그 안에 플러스 통치권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런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개념적인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권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들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잡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뭔지를 다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써요. 기억나시죠?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죠. 왜? 개혁주의라는 건 칼빈이 말하는 칼빈이 개혁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칼빈이 무슨 주의? 전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예요? 칼빈이 무천년주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말은 무천년주의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도표 이 사상이 그런데 이 개혁주의 여기에서도 이 세상 그 이걸 이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this world.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긴 시대를 이 세상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세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 시대 또는 말세 또는 은혜 시대 이렇게 다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이 긴 기간을 천년이 아니에요. 이 긴 기간을 뭐라 부르느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시대 말세, 은혜 시대, 이 세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적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개념이. 그러니까 이 무천년주의와 우리와 나누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계시록 여기 20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을 시키지를 잘 못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층별로 되어 있다고 공부했죠. 성서에는 그 계층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무천년주의 이분들은 이것이 구분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나라에 올라가서는 상급이 있어서 구분이 된다는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자꾸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 모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지를 못해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때? 지금 보세요. 모든 크리스천이 다 들림받아서 다 신천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이 이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혼인잔치가 없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무천년주의는 혼인잔치. 우리는 지금 그러죠. 특별한 신부감들만 혼인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간다고 그러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신부감들이 내려와서 혼인식 끝나고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그 소수정례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들림받아서 다 신부로 돼서 나중에 신천신지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이. 그러니까 요 무천년주의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있죠? 예수님의 공중재림 개념이 약해요. 그럼 그 단어를 별로 쓰질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공중재림, 7년 환란, 이 지상재림, 혼인잔치 이것을 여기다가 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다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서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을 동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동시계를 보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때 거기에 조인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천신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이제 과거에 죽었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죽었던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낙원에 올라가 있죠? 그 낙원에 올라가 있던 그분들도 이때 다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와 개념이 같아요. 다 모이고 살아있는, 그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조인하고 예수님과. 그래가지고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기독교인을 그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네,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 크리스천이 많은 거예요.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전천년의 사람들이나 특히 세대주의 사람들은 아주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선교도 많이 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아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신학이 그래요. 특히 종말론 신학에서. 자, 그러면서 몇 가지만 더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초창기에는 이분들은 이스라엘 보는 신학을 반유대주의 사상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본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신학이, 루터교 신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공부했죠? 예? 칼빈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요 근래에 와서
소위 개혁주의, 무천년주의 사람들 속에서 친유대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무천년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유대 나라라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받은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모든 징조들을 믿질 않아요. 예컨대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 그거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이야기죠. 이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유대인들 14만 4천을 그건 모든 기독교인으로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설명할 거예요. 그걸 유대인으로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전 재건되는 이야기 있죠? 요새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 성전 재건 이거 안 믿어요. 그건 전혀 예수님 재림과 관계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어때요? 성전 재건 가지고 이 안은 저희 개혁주의 목회자 밑에서 교인 생활을 하는데도 성전 재건을 기다리는 사람 있죠? 또 이스라엘 독립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메시아닉 주 이야기도 하고 장로교원에 많아요. 왜냐하면 장로교도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를 줬지만 약간 절반 절반이에요. 이 장로교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인데 다시 말하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안에 지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지금 옛날은 한 시각이었는데 안티세메티즘이었는데 지금은 두 시각으로 가고 있다는 말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우리와 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심한 산고가 있을 것을 이건 또 같아요. 후천년주의는 다르죠. 그렇지만 이 개혁신학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상고, 경제적인 상고, 사회적인 상고, 복음적인 상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이 COVID-19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의 하나의 징조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믿는다고 해서 또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들도 서로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섞여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특히 전천년주의자들과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달리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6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6장에 나오는 그 여섯 개의 이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본적인 이 다른 것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다르게 보나는 내가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이거 우리 다 공부해야 돼요. 예.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같은 복음주의 크리스천이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다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다르고요. 교회 시대라는 저 개념이 달라요. 은혜 시대라는 개념이 다르고요. 같은 부분도 많아요. 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이 백보자 심판도 같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상급을 나눠가지고 어떻게 행위에 따라서 상급받고 사탄의 자녀들도 부활해서 심판받고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또 우리와 같아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 몇 마디 드릴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500년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했다가 왜 그 후에 중세교회 천년을 무천년주의로 했다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무천년주의로 또 이렇게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예요. 그 가운데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할 거 안에 후천전주의가 나오고 또 세대주의가 나오고 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셨냐 이게요. 예. 그러니까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종말론 사상은 그러면 이단인가? 배척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무천년주의자들 등의 일부는 자기네와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단이라고. 나는 그걸 보면 참 답답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뇌학설이에요. 뇌학설. 이 뇌학설 속에 보면요. 우리는요. 배울 점이 있어요. 배우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배울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개를 공존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예. 특히 후천년주의를 빼놓은 나머지 이 주의의 안에 보면은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천년주의 안에도 보면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많고요. 역사적 전천주의 안에도 똑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세대주의 안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만 이 안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결론적인 대답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크심이 그분의 위대하심이 이분의 다양하심이 이분이 엄청난 큰 그릇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싸주는 않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깨달아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전통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 외에는 딴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그릇이라는 것을 그 나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최고고 내 바깥을 보질 못하는 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보질 못하는 게 이런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이 네 가지의 이 종말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는 아 우리 인간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다르구나. 사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이 다르구나. 또 사람마다 은사의 그릇이 다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조그마한 그릇 가지고 저 황목소듬 나도 마찬가지, 나도요. 조그마한 그릇 가지고 이 네 가지 학설 중에서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나에게 설득력을 좀 주는 것, 내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것을 가지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소화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배척하거나 이단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후천년주의만 빼놓고. 그러니까 항상 이 후천년주의만 빼놓고 나머지 세 학설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그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고 그 안에 그분이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외골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골수란 말은 애꿎은이에요. 시각장애자들이에요. 이 생명들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 외골수들이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데 바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런 그 다양한 다양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는 융합신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융합신학. 예수 안에서 이 다양성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배척해버리고.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의 다양성을 가지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강훈 목사 사건들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소화는 못하고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뭘 가르치시려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을 향해서 또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독수리처럼 딱 올라서 가지고 딱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결론은 뭐냐? 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크신 분이시구나. 다양한 분이시구나. 광대하시구나. 아, 찬양 받으시옵소서. 경배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 되라고 제가 지금 이단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시각, 세계관을 더 크게. 그렇죠? 융합신학적으로 가지라고. 아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무천년주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무천년주의를 또 가르칠 거예요. 기대하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 다양하심,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소화하며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피조물들 되도록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때를 따라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